저희 그 프로그램 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김우기훈, 오성균의 런투브레인. 왜요?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은 네. 김우기훈, 그리고 오성균, 그리고 우리 작가 있지 않습니까? 마녀 작가? 걔 세 명이서 우리가 오늘 이거 프로그램 녹화를 합니다 하고 사인! 그 사인을 하고 이름 속을 사인한단 말이에요. 나는 그래도 셋 중에 나이가 내가 그래도 되게 훨씬 많잖아. 물론 내가 김우기훈보다 훨씬 더 이건 못 벌지만 내가 봤을 때 돈 버는 순서대로 이름을 쓴 것 같아. 김우기훈, 오성균, 마녀 작가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계속 그렇게 순서대로 써 있는 거야. 아 그런 걸 누가 신경 써요? 저요. 나 엄청 신경 써. 아재들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써. 아재라니요. 누가 요즘 이런 거 신경 써요? 중요합니다. 아 중요해요?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우기훈과 오성균으로 이 뭐야 타이틀명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다 바꾸도록 합시다. 다시 오프닝 다시 쓸까 그러면? 아 지금부터 하는데 이제 진행을 예. 메인 진행을 김우기훈이 아 좀 그러지 좀 말아요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뭔데 또 뭐 진짜 내가 얼마 전에 또 행사장을 갔단 말이지 이틀 전에 행사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김우기훈이 그 무대에 이렇게 이러고 막 사람들 막 와 구름 관중 막 이래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? 봤더니 완전 연예인이야. 그것도 옆에다가 나를 거기다 뽑아줄 법도 한데 진짜 예쁜 여성분 한 분이랑 다리 쑥덕쑥덕 이따가 돈가스 드실래요?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중계 막 하면서 막 서로 깨가 쏟아져요 아주. 그 여성분 누구니까? 안 했어요? 잠깐만 잠깐만. 그 예쁜 여성분이랑 했어요 안 했어요? 뭘 해요? 돈가스 먹었냐고요? 아니요 같이 일하고 아, 준비하고 같이 있죠. 계속 붙어 있잖아요. 아 옆에. 붙어 있었죠 계속. 아 세상에 했네 했어. 했네 했어.